JSA가 거의 원조고 그렇죠. 제일 최근작이 강철비인데요.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현실 세계만큼이나 장르적인 네. 그러니까 첩보도 있죠. 액션도 있죠. 맞아. 스릴러도 있죠. 이런 그 장르적인 어떤 장치들을 결합하면서 남북 문제, 핵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. 그렇죠. 특히 그 군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어, 저런 무기가 다 있어? 그렇죠. 뭐 이런 어떤 신비함도 있고. 아까 전에 집속탄. 그렇죠. 개성에서 어. 왔을 때 포탄이 떨어지다가 다시 여러 갈래로 포탄 한 개가 20개로 바뀌는. 200개로 바뀌는. 실제 있는 무기인가요? 네, 주로 이제 미군 육군이 러시아 쪽 그 포병을 일거에 섬멸시키기 위해서 만든 무기예요. 포를 쏘는 지역 전체를 아예 사람을 다 전멸시키려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안 가리고 학살하는 무기를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그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핵 얘기로 이 영화는 결국은 핵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그려진다라는 거. 직접 쏘라!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국면에서 북한 핵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로 충돌했던 견해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강철비는 북한 1호는 남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쿠데타 세력이 그쪽 내부의 강경파가 집권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안대되게 우리를 향해서 쏠 위험을 이제 가정하고 영화를 만든 건데 그 부분이 되게 절묘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상상했던 게 북한의 강경파와 그렇죠. 북한의 1호와의 관계가 과연 불안하지 않은 관계인가? 그 지도권을 쥐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이렇게 빨리빨리 써 있지.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, 지금? 보조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. 아니,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.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에요. 주인공인가요? 아, 미국 1호가 주인공인 영화. 지금 본인도 얻어가는 게 엄청 많은 거죠.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줘야 이 과정이 담보가 될 것 같아요.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저는 생각한 게 저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오로지 전 세계가 두 사람의 입만 봤잖아요.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의 얘기만 봤는데 영화에서는 아예 그걸 빼본 거죠. 미국 대통령도 안 나오고 1호는 혼수 상태고 네. 오히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과 당선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핵 선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겁니까? 그럼 당선인은?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확률 50%짜리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? 전쟁 비용과 북한 재건 비용은 둘째 문제로 칩시다. 핵폭하면은 북한 동포들이 자기들한테 핵을 쏜 우리를 동포로 인정하겠습니까? 김의성 배우는 제가 되게 친한 한 20년 지기 선배인데 정말 그 김의성 선배 같은 얼굴의 대통령이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얍삽하고 신뢰가 1도 안 가잖아. 부산행의 물론 우리가 그런 부산행의 김의성 배우님.